위치 수리한 대성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동물원. 선군 시대의 저국의 만년제부로 훌륭하게 개건 확장된 행복의 동산 행복의 집의 보금자리를 피운 희귀한 동물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위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여기 중앙동물원으로는 새해 첫날부터 찾아오는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문화,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속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이 군악군 사랑과 운정 속에서 새롭게 개건 확장된 우리 중앙동물원을 찾아서 지금도 수많은 관람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물원은 세계의 수많은 희귀한 동물들을 자연 환경 속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 꾸려져 있고 동물원을 찾는 참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당 상점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꾸준히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그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에 여기 중앙동물원을 찾으셨다는 이런 소식은 정말 한 나라 인민들을 얼마나 뜨거운 이런 격정이 여기 휩싸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해도 다 좀 오러가는 지난해 12월 우리 중앙동물원을 찾아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할, 수족관, 마사, 범사, 검사를 비롯한 여러 곳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면서 동물사 개견 정령과 중앙동물원이 경영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해 주시고 동물원이 몇 해간에 새롭게 일신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많은 일꾼들과 정업원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우리 전체 정업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안겨주시는 쿠나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가슴 뜨겁게 그려보며 우리는 동물원 개건 확장 공사에 참가했던 내각 사무국의 한 일꾼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중앙동물원에 척 들어서니까 말입니다.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순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개건 확장된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설계도 아주 엉뚱하고 특색 있게 잘 되었고 시공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우리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앙동물원 개건 보수 공사를 발기하시고 고름고름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자금과 자재가 들어야 하는 중앙동물원 개건 확장 공사를 진행할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문명한 인민으로 보다 행복한 문화 정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 마음 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구시기에 중앙동물원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물원 개건 확장 공사를 짧은 기간 안에 질적 수준에서 완공할 수 있도록 내각이 책임지고 군인 건설자들과 수도의 힘 있는 건설 역량을 동원할 때 대해서와 성중앙기관들이 한계 대상씩 맡아 적극 도와줄 때 대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동물사들의 형성안까지 지도해 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습니다. 수십 동의 동물사들을 새로 짓고 다양한 건축 장식을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야외 놀이장도 종전의 두 배 면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개건 공사는 주변 환경과 동물들의 생육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해제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발파로 해결할 수 있는 안반 구간을 낮에 밤을 이어가며 한마전을 벌려 극복한 이야기.
종전에 우리 안에서만 맴돌던 맹수사의 야외 놀이터를 건설하는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서 3천여 립방미터의 토량을 단 보름 동안에 처리하고 놀이장 둘레를 따라가며 특색 있는 유난식 관람 통로를 건설한 이야기. 그 나날에 발휘된 건설자들의 불타는 노력과 기발한 발기에 의해서 모든 동물사와 야외 놀이장들은 매 동물들의 특성과 생육 조건에 맞게 그야말로 자연과 동물이 조화를 이룬 손색 없는 동물원으로 개건 확장됐습니다. 우리 중앙동물원에는 위대한 수련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후모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 국가 수반들과 진보적 인사들이 삼가 올린 희귀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각이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수백여 종의 수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봄, 백마를 비롯한 희귀한 말들과 각종 애완용 개들,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살고 있는 침판지와 코끼리를 비롯한 희귀한 짐승들, 물개와 농개를 비롯한 바다동물들과 앵무새를 비롯한 희귀한 새들과 관상용 물고기들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여러 나라 각지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펴고 찾아오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대단히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나라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를 타고 참관하는 자연동물원도 있으며 또는 이제 물고기들만 가지고 있는 수족관도 있고 그리고 맹수들만 가지고 있는 호리몬들이 있어 다 제 나름대로 자기 자랑하는 동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원들에서는 한두 가지 동물들이 종류들만 볼 수 있지 모든 동물들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동물원처럼 누구나 한번 참관을 들어와서 추운 지방과 열대지방에서 사는 동물들은 물론 깊은 산속에서 사는 동물들도 볼 수 있고 각종 새들과 파충류들은 물론 태평양과 대서양과 같은 깊은 바다와 이른난 호수와 강에서 서식하는 관상용 가치가 있는 희귀한 물고기들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을 한꺼번에 다 돌아보고 다양한 동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동물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물원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꾸려주시려고 온갖 심려를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2월의 추운 날씨에 우리 동물원을 현지지도 하신 그 이후에도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돌아보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희귀한 각종 애완용 개들과 노새들도 보내주셨고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 동물들을 더 많이 들여올 수 있도록 은종어린 사랑의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 마련해 주신 중앙동물원을 인민들의 기쁨 넘쳐나는 문화정서 생활 기지로 청소년 학생들의 과학기술 지식 보급 장소로 더 훌륭히 꾸려주시려 크나큰 사랑과 은정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이렇듯 선군시대에 훌륭히 개건 확장된 중앙동물원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운동의 결실인 것입니다. 정말 그 가슴 뜨거운 얘기들을 듣고 보니까 말입니다. 어서 빨리 이 동물원을 돌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의 충동을 어쩔 수 없는데 예, 이 동물원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우리 중앙동물원은 100여 정보입니다. 네. 그 중에 관람동물사는 66개 동입니다. 관람을 위한 유난선 도로는 10여 리가 넘습니다. 수족관, 조류사 이를 비롯한 이제 수많은 동물사들이 관람에 편리하게 규모 있게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 도로의 갈림길 구역마다에는 참관자들이 동물사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안내 화살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들이 조화를 이룬 훌륭한 동물원을 우리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이 그대로 오려있는 동물사들과 여기에 보금자리를 잡은 희귀한 동물들마다에 깃들어있는 가슴 뜨거운 사연을 어서 빨리 텔레비전 화면에 담기 위해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